토스턴 다리는요, 이런 식으로 뒤에 공이 붙어요. 공이 붙는데 나는 이 공을 없애고 싶다 그러려면은 여기 보면은 공차 정밀이라 써있는 거 있어요, 왼쪽에. 거기에 보면 1.12 써있죠? 점12를 점1로 바꿔주시면 돼. 그럼 여기 숫자 사라집니다, 0이. 여기 공차 정밀에 점12를 점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점이 사라진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얘들은 10점으로 바꾸시기 낫겠는데? 응? 이게 솔리드웍스 일단은 도전체 써요? 그거 내 마음인데? 왜? 마음에 안 들면 바꿔! 어우 씨 아니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도전체 쓰고 왜냐면 글자가 이쁜 걸로 그래서 골라 쓰는 거지. 내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이게 여러분 후반부에 배우다 보니까 요거를 좀 뭐지? 활용을 잘 못하고 여러분 나가시는 수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거 이 작업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에 모델링 한 거 다 도면 작업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CAD로 변환시키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되게 힘들고. 그래서 현장에서 요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잘 기억해 뒀다가 써먹으세요 나중에.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귀찮다 싶으면 저장하고 얘를 CAD 파일로 변환시켜가지고 CAD에 작업하시면 돼. CAD에서 여러분들 숫자가 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뭐 특정한 거기에 너무 얼마 있지 말고 자유롭게 번갈아 가며 쓰세요. 하다가 이제 불편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은 CAD 파일로 얼른 변환시킨 다음에 CAD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다시 파일 열기 불러오는 거죠. 2번 불러오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탭 컨트롤 V 이렇게 붙여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오고 필요없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성분만 좀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저도 바꿔봤는데 이 상태에서 치수도 추가 기입하시면 되겠죠. 필요한 대로 근데 절단하니까 이게 표기가 안 되네. R이 절단하니까 표기가 안 돼. 그런 거 좀 불편하네.
야, 이것도 문제네. 이거 파이 10 같은 거 치수 표기하는 것도 문제네. 보니까 기준 잡기가 불편하네. 여기서 옵셋으로 해야겠네. 여러분 치수 잘 나와요? 치수 좀 잘 안 나오네. 24.0이나 보니까. 저 요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프린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작업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도면을 뽑아서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확인. 그래서 새로운 스케치 영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정면에 스케치 잡아줍니다. 우선 중심선 하나 그리시면 돼요. 중심선 그려주고 수평 중심선 있죠. 그리고 얘 거리값은 53.26 더하기 85. 138.26만큼 들어갑니다. 138.26.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반 형상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수직, 수평,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들어가네요. R은 대각선을 그리세요. R은 대각선,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에 대각선 들어가시고 수평, 그 다음 대각선,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알까시 큰 거는요, 필렛 주기가 좀 애매해. 원래 필렛으로 하셔도 되는데, 스케치 필렛 또는 피처 필렛으로. 근데 애매한 것들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가지고 3.5로 하셔야 돼요. 3.5. 자, 그러면은 직경감부터 기입합니다. 우선 25, 그 다음 38, 그 다음 30, 그 다음 48, 그 다음 30, 그 다음에 40이 되겠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직격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길이값. 길이값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우선 53.26을 우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라인이 6.06 더하기 6이네요 6.06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12.06으로 하나 잡아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요 수평거리는 5mm 됐고, 그 다음에 전체 거리가 27.26. 이렇게 해서 완전 정의시킵니다.